여러분, 지금 눈이 엄청 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있던 미팅 일정도 취소를 하고 집에 꼼짝없이 갇혔는데요. 근데 이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서 걔네들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진정한 개미 아닌가요, 일개미? 아무튼 스킨케어 바로 시작해주도록 할게요. 요거 발라줄 건데 요거는 넘버즈인 3번 세럼을 이거 버블 공용기에 담아둔 거예요. 요렇게 그냥 좋아하는 세럼이나 토너나 이런 거 버블 공용기에 담아두면은 사용하기 되게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이 넘버즈인 3번 라인이 저랑 진짜 잘 맞거든요. 3번 라인이 약간 발효 성분이 들어간 그런 피부 결 케어에 좋은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좀 발효 성분 잘 맞는 분들은 아마 효과를 진짜 많이 보실 텐데 발효 성분이 안 맞는 분들은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넘버즈인 3번 라인이 되게 사람 피부를 촘촘하고 매끈하게 만들어준달까? 제가 처음으로 피부 결이 달라진다는 걸 몸소 느꼈던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 쓰면서부터 약간 피부 결에 그렇게 집착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저는 요 3번 세럼을 예전에, 한 재작년에 광고 진행으로 처음 만났다가 그 후로도 꾸준히 직접 재구매해서 쓰기도 하고 브랜드 측에서 선물로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꾸준히 쓰고 있어요. 왜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막 다른 거 좋은 거 쓰다가도 좀 내 피부 치트키처럼 좀 피부 컨디션 끌어올리는 그런 템들이 있잖아요. 약간 요 3번 세럼이 저한테는 그런 제품? 넘버즈인 3번 세럼이랑 요즘에는 스킨앤랩 베리어덤 라인이랑 그리고 아임프롬 피그부스팅 에센스랑 닥터디퍼런트 비타리프트에이 포르테 이렇게 네 가지 라인이 저한테는 약간 치트키? 저는 솔직히 이 뷰티 유튜버를 한 이제 횟수로 6년 차거든요. 근데 6년째 이 일을 해오면서 정말 이렇게 손에 꼽을 만한 템은 한 네 가지? 이렇게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뭐 물론 더 많은 제품들을 써보면은 또 새로운 아이템이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오, 바로 진짜 이 3번 라인 특유의 이 매끈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촘촘 매끈. 근데 발효 성분 안 맞으시는 분들은 좀 피부에 자극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발효 라인이 진짜 잘 맞아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제 사랑 스킨앤랩 닥터더마솔루션 베리어덤 밀키 세럼. 이거는 제 영상에서 하드 나와가지고 뭐 긴말할 필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저의 영상을. 이거는 그냥 진짜 촉촉하고 순해요. 그냥 진짜 이 베리어덤 라인이 진짜 순해요. 그냥 진짜 순딩. 그 저랑 친한 유튜버 중에 지안 씨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지안이가 피부가 저보다 훨씬 예민하고 심지어 지안이는 아토피까지 있거든요, 피부가. 근데 그 친구는 진짜 이 베리어덤 처돌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토피 있는 친구가 잘 쓸 정도면은 말 다 한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써본 이 기초 제품들 중에 가장 순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너무 진정에 포커스 맞춰진 제품들은 뭐랄까 좀 보습감이 부족하다 그래야 되나? 좀 금방 날아가는 느낌? 좀 건조한데 이거는 건조하지도 않고 보습감과 진정을 좀 한 번에 잡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일석이조 제품이에요.
진짜 이거 쓰면은 아 피부가 편안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스킨엘레 베리어덤 릴리프 밤 요거 발라서 스킨케어 마무리 해줄게요. 크림까지 바를까 말까 생각했는데 크림까지 지금 안 발라줘도 될 것 같아요. 건조한 부분, 많이 건조한 부분에만 덧발라줄게요. 이 스킨엘레 베리어덤 릴리프 밤은 임산부분들이랑 영유아들도 쓴대요. 그래서 튼살 크림으로도 괜찮다고 합니다. 피부가 진짜 촘촘하죠? 촘촘.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러 개 테스트해보고 있는데 진짜 대박 팩 찾았어요. 대박 팩. 아직 출시는 안 돼가지고 자세하게 스포는 못하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출시되면은 제가 일바따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대박 팩. 그리고 오늘은 외출은 안 할 거라서 바로 파데 얹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궁금해주셨던 이거 조르지오 아르마니 네오 누드 내추럴 글로우 파운데이션 이거 써줄 거예요. 이번에 아르마니 신상이잖아요. 제가 쓸 거는 컬러가 3호. 이게 그냥 손으로만 발라도 좋다고 막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또 바로 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써봤는데 바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형은 이렇게 되게 묽고 촉촉해요. 진짜 묽고 촉촉. 사실 그래서 그냥 손으로 막 이렇게 로션 바르듯이 막 문질러도 돼요. 근데 이게 각질이 있을 때는 이렇게 바르면 각질이 조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각질 정돈을 해준 다음에 손으로 바를 거면은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진짜 가벼워요. 약간 파데이라기보다는 그 틴티드 모이스처 있잖아요. 그런 느낌? 엄청 묽은 비비크림 같은 느낌? 엄청 묽고 얇고 가볍다 보니까 고커버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대신 진짜 산뜻해서 그냥 일반 톤업 크림보다는 약간 커버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파데보다는 가벼웠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이 쓰시기에 좋을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만 발라도 되니까 입문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출근할 때도 그냥 막 이렇게 바르고 그냥 대충 두두두두두 해주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 진짜 막 고커버, 고밀착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비추입니다. 근데 요즘 워낙에 피부가 자극을 많이 받는 철이잖아요. 날도 많이 추운데다가 실내는 건조하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피부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조금 그나마 피부가 좀 덜 갑갑하게 표현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얇게 발리다 보니까 마스크에도 안 묻어나진 않는데 마스크 이제 닿는 이런 철사 부분 그런 부분에 긁혀도 그렇게 막 꼴보기 싫지 않더라고요. 뭔지 알죠? 워낙 얇게 발리니까 이게 그 부분이 긁혀나가도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 자, 이렇게 다 발랐는데요. 코 쪽이 자세히 보면은 미세하게 각질이 조금 올라온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이 볼 부분은 되게 잘 먹었습니다. 이게 손에 묻는 게 싫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펀지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주셔도 얇게 되게 잘 스며들어요. 일단은 이렇게 1차적으로 베이스를 맞췄고요. 오늘 메이크업은 약간 꾸안꾸 느낌으로 가볼 거예요. 그래도 아이섀도우랑 할 건 다 할 거거든요. 섀도우 바르기 전에 이거 어반디케이 아이 프라이머 발라줄게요. 제가 최근에 맥에서 이것저것 사보면서 맥 뷰러도 샀었거든요. 근데 맥 뷰러가 은근히 매니아층이 많은 걸로 아는데 이게 이렇게밖에 안 열려요. 이만큼밖에. 디어달리아는 이만큼 열리거든요. 이 입구가 너무 안 열려서 사용하기 불편해가지고 졸지에 처박템이 됐습니다. 이렇게 뷰러 컬링을 해줬고요. 이 꽃의 컨실러 펜슬 제가 요새 매일매일 쓰는 이걸로 아이라인 반영고 커버를 좀 해줄게요. 오늘 약간 꼬안꼬 느낌으로다가 약간 내추럴하게 해볼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메이크업 할 때 제 이 아이라인 반영구가 너무나 거슬리기 때문에 이렇게 커버를 해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막 완전 퍼펙트하게 커버가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하고 안 하고 은근히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커버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아이섀도우는 오늘 요거 사용해 줄 거예요. 치카이치코 원샷 아이 팔레트 오후엔 밀크티. 언젠가 내가 꾸안꾸 메이크업을 하면 요걸로 꼭 해야지라고 아껴두었던 아이템이에요. 자, 가장 먼저 요 베이스 컬러로 눈두덩이 전체에 깔아줄게요. 약간 아이 메이크업 진하게 안 하지만 그래도 섀도우는 어느 정도 하고 싶은 분들은 요거 진짜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요 MLBB 컬러 있죠? 약간 말린 장미 컬러? 음영감을 조금 더 줄게요. 너무 막 텁텁한 브라운 톤의 음영감보다는 이렇게 살짝 장미빛 톤은 인디 핑크 톤의 MLBB 컬러들이 조금 맑게 음영감 주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음영감을 살짝 줬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마스카라 먼저 해줄게요. 오늘 마스카라는 요거 마스카라 픽서를 써볼 거예요. 에뛰드 닥터 마스카라 픽서 2호 블랙. 너무 마스카라 느낌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어서 요거를 가지고 왔고요. 마스카라 픽서인데 내용물이 반투명한 블랙 컬러? 그래서 약간 뭔가 마스카라보다는 자연스럽지만 그래도 픽서보다는 속눈썹의 존재감을 살려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진짜 꾸안꾸템. 너무 마스카라의 그 특유의 느낌을 싫어하신다면은 요런 검정색 픽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속눈썹의 자리를 좀 잡아주고 완벽하게 이거 고정시키기 위해서 불고데를 해줄 거예요. 근데 불고데 할 때 진짜 너무 뜨거운 채로 갖다 대면 속눈썹 다 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식고 그냥 미지근할 때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줬고요. 그 다음에 팔레트로 돌아와서 가장 짙은 이 컬러 있죠? 이게 매트 글리터래요. 약간 브라운 컬러에 금펄이 콕콕 박혀있거든요? 이런 제형을 매트 글리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오늘 아이라인을 안 그리는 대신에 이렇게 음영감을 주겠습니다. 지난 영상이 약간 샵 꿀템? 꿀팁 소개하는 완전 풀메 영상이었어서 이번 영상 너무 약간 거의 노메이크업 메이크업 수준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영감을 간단하게 주고 요 제가 항상 애교살 밑작업을 하잖아요, 컨실러로. 근데 오늘은 새로운 컨실러 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아멜리 프리핏 인앤아웃 비스크 컬러고요. 밝은 핑크빛을 띠고 있는 크림 타입 컨실러입니다. 근데 이게 커버보다는 약간 하이라이터용으로 쓰기 좋을 만한 제품이고요. 애교살에 발라주니까 컬러가 워낙 밝아서인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줄 거고요. 이렇게 애교살 섀도우가 올라갈 영역에. 요거는 이렇게 눈 밑에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 톤이 밝으신 분들은 파데랑 섞어서 쓰셔도 약간 밝혀주는 용도로? 컬러를 밝혀주는 용도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애교살에는 요거 팔레트로 돌아와서 요 컬러를 사용해 볼 거예요. 둘 다 애교살에 바르기 적합한데 요거는 확실히 아이보리빛, 웜톤 분들이 바르기 좋을 만한 컬러고 요 컬러는 조금 더 로지해서 쿨톤 분들이 사용하기에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요 컬러를 사용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컨실러를 바른 위에다가 덮어줄게요. 입자가 크지 않고 쉬머한 섀도우라서 자연스럽게 데일리로 바르기 좋아요. 바르고 남은 전량으로 눈 앞머리도 밝혀주고 그리고 아까 눈 뒤쪽에 음영감 줬던 요 컬러 있죠? 요 컬러로 삼각존에도 음영감을 살짝 줄게요. 그리고 남은 전량으로 애교살 그림자 효과도 줍니다. 눈썹은 오늘도 치카이치코 하드스키니 브로우 스타일러 밀크 브라운으로 눈썹을 좀 그려줄게요. 여러분들은 새해 목표가 있나요? 저는
막 엄청 거창한 목표는 없는데, 언어를 조금 배우고 싶어요. 영어도 그렇고, 뭐 일본어도 배우고 싶고,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좀 언어를 추가적으로 배워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샵 시리즈를 하면서 해외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조금 더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거는 제가 읽을 수라도 있는데, 일본어나 이제 다른 언어는 진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부를 한번더 커버를 해줄 거거든요. 코 쪽이 아직 조금 붉어가지고, 요거 제가 요즘에 매일매일 쓰는 페리페라 컨실러 2호로 그코 쪽이랑 조금 붉은기 올라오는 부분 아주 얇게, 이렇게 아주 소량만 발라줄게요. 그리고 제가 요새 이렇게 부분적으로 컨실러를 펴바를 때는 요거 더틀랩 107번 미니 식사기 요걸로 발라주는데, 집중적으로 모공 커버해주기 좋더라고요. 근데 조금 제가 느끼기에 단단하고 자극적인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손에 힘을 많이 빼줘야 합니다, 이거 사용할 때. 안 그러면은 좀 까끌거릴 수 있어요. 어렸을 때는 모공이 뭐야? 막 모공에 대한 고민이 딱히 없었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모공이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진짜 10대 때도 트러블이 거의 안 났었거든요. 진짜, 진짜 피부 좋았어요. 근데, 21살 땐가, 화장품 한번 잘못 쓰고, 크림 하나 잘못 쓰고, 피부가 완전 싹 뒤집어져서, 그 후로 피부가 되게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막저 마켓하고 이럴 때, 언니 저 피부가 되게 민감한 편인데, 써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진짜 많이 오는데, 저는 그러면, 그냥, 쓰지 말라 그래요. 화장품이 아무리 막 유해 성분 배제하고 막 진짜 좋은 성분 다 때려 넣었다고 해도 그 중에 하나가 또 나랑 안 맞으면은 그냥 끝인 거잖아요. 성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 피부에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또 저도 화장품 때문에 피부가 심하게, 진짜 심하게 뒤집어져 본 사람으로서 그게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약간 무조건적으로 막 이거 좋으니까 이거 꼭 사세요 이렇게는 말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때 피부 막 뒤집어지고 나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피부과를 가도 안 나아지고 뭘 해도 안 나아졌는데, 저는 그때 발효 에센스 쓰고 잘 진정이 됐었거든요. 그때 아이오페 트러블라인이랑 아이오페 바이오 에센스라고 아이오페에 있는 그 퍼스트 에센스 쓰고 진짜 효과 많이 봤어요. 붉은기 진정이랑 그런 결 케어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마트 안에 있는 아모레 있잖아요. 마트 아모레. 거기서 판매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화장품 브랜드가 엄청 많지도 않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막 뭐가 많지도 않았을 때였어가지고, 그냥 아는 것이라고는 아이오페 아모레뿐이어가지고, 아모레 그때 바이오 에센스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막 이렇게 붐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그냥 써봤는데 괜찮았어요. 진짜 저는 효과 많이 봤습니다. 그때 딱 느꼈어요. 나는 발효가 잘 맞는구나. 이렇게 커버까지 해줬고, 그 다음에 파우더 처리 살짝 해줄게요. 너무 번들거리는 거는 좀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거 메이크업 포에버 UHD 파우더로 이마랑 앞머리가 있으니까 이마 유분기를 잘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요런데 코 옆에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이 부분 광을 잘 잡아주고, 사실 이런 데는 광을 받으면 예쁘잖아요. 요런 데는 살려줄게요. 갑자기 해가 확 사라졌어요. 눈은 진짜 그치지를 않네. 그치 생각이 없나 봐요. 이제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요거 에스쁘아 리얼 치크업 스마일리 샌드 발라줄게요. 요번에 에스쁘아 요거 라인 진짜 잘 뽑은 것 같아요. 일단은 패키지가 너무 예쁘고 컬러도 다 예뻐요. 되게 뽀용뽀용한 느낌? 이게 컬러가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냥 요런 꾸안꾸 메이크업에 아주 적합합니다. 컬러 자체가 이 컬러 저 컬러랑 다잘 어우러지는 컬러라서 베이스 컬러로 쓰기 좋습니다.
이렇게 넓게 깔아주고 이 조금 좁은 면적에다가 조금 더 컬러감 있는 거를 써줄 거예요. 요거 스틸라 서울 시덕션. 요거는 약간 웜쿨 다 바르기 좋을 만한 약간 너무 쨍하지도 않고 너무 페일하지도 않은 딱 적합한 핑크톤 컬러예요. 약간 웜쿨 안 가릴 것 같아. 이거를 조금 더 좁은 영역에 이렇게 발라줄게요. 스틸라 그 스틱 블러셔도 그렇고 요 라인 요거 서울 시덕션이랑 블루밍 서울인가? 아무튼 서울 라인이 샵에서 진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브러쉬에 남은 잔량으로 코 끝에도 조금 연결감을 주고 턱 끝에도 이렇게 포인트 포인트마다 남은 잔량으로 쓸어주면은 되게 연결감 있게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쉐딩을 해볼 건데요. 쉐딩 요거 롬앤 오트 그레인 사용해 줄게요. 지금 바깥 날씨가 약간 거의 무슨 지구 종말 수준이에요. 안개가 완전 심해가지고 저 멀리가 보이지도 않고 눈은 계속 막 휘몰아치고 막. 근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눈 오면 산책하기 힘들지 않나요? 눈 녹으라고 염화칼슘을 막 뿌려놓으니까 애들이 막 발 아파하고. 근데 또 대환장하겠는 거는 저희 애들은 집에서 배변을 안 하니까 나가야 되는데 발 아파하니까 또 대환장 파티. 저는 원래도 약간 눈을 안 좋아하거든요. 눈이 와서 와 눈이 다 신난다 이래 본 적이 어렸을 때 빼고는 없어요. 별로 눈이 안 좋아. 그냥 올겨울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진짜 거의 눈에 진절머리 나는 상태예요. 코 쉐딩도 해주겠습니다. 바람이 미쳤다. 마지막으로 이제 립 발라줄 건데요. 립은 오늘 요거 조합으로 발라줄 거예요. 먼저 요거는 피치베리 베리 립스틱 부다페스트라는 컬러고요. 이것도 웜쿨 상관없이 바르기 좋을 만한 핑크톤 립스틱입니다. 이게 너무 매트하지도 않고 너무 글로시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질감의 립스틱이에요. 딱 데일리로 바르기 좋을 만한 컬러감과 질감. 이렇게 발라주고 오늘은 뭔가 조금 더 촉촉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거 발라줄 거예요. 릴리바이 레드 글래쉬 레이어 픽싱 틴트 1호 치키 피치. 이렇게 딱 글래시한 하지만 투명한 이런 틴트입니다. 단독으로 바르면 조금 더 투명하게 연출 가능하고 립스틱 바른 위에 레이어링 해주면 조금 더 컬러감을 부각시켜주면서 이런 글로시함도 부각시켜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애교살에 발랐던 이 컬러를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입술 산에도 발라서 포인트를 줄게요. 자, 이렇게 저는 머리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머리는 오랜만에 이렇게 반묶음 해봤어요. 그렇게 제가 촬영하는 동안 무슨 지구 종말 수준으로 눈이 막 휘몰아치더니 지금 갑자기 또 해가 떴네요. 아무튼 이상한 날씨야. 다들 이렇게 요란한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게 옷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요. 눈길 조심. 아무튼 다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